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성경의 한 구절이라든가 기도문, 설교 등 기독교 관련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키네마스터를 제가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해서 화면을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을 전체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은 이렇게 여기서 기도문을 이렇게 오른쪽에 넣고, 그 다음에 화면 바탕에 이러한 십자가 있는 영상을 넣으면 좋겠죠. 이렇게 넣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목사님이나 신부의 영상을 넣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기도문을 이렇게 가능하면은 타이핑 치는 방향으로, 이 타이핑이 현재 되고 있죠. 이렇게 타이핑을 치면은 여기에 따라서 읽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와 같이 그 타이핑에 맞게 이렇게 낭송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편집해서 동적인 느낌을 주면은 신도들에게 전달력이 좋아지겠죠. 제가 지금 제시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러한 방법으로 할수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주기도문을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